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8절 보시겠습니다. 2장 18절. 지금 이 야고보서 2장이 가장 그 은혜 복음을 파괴시키는 장이에요. 이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불쏘시개로 쓴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걸 쓰겠다고 그 정도로 야고보서를 헤이트했어요. 왜? 루터는 그 하나님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야고보서 히브리서 같은 데서 막혔다고요. 특히 야고보서 가지고 캐톨릭에서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걸 풀지 못했던 거지. 그냥 자기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가지고 나오면 그건 다 쓰레기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그게 아니죠. 성경은 쓰레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나가지고 그랬겠죠.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거, 66권은 버릴 게 없는 거야. 단지 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썼느냐, 어느 시대를 향해서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그게 중요한, 그걸 나눠야 돼. 야고보서 1장 1절에 열두 지파한테 줬다 그래요. 그것을 지금 교회 시대가 다 써먹으면 저 이만희처럼 과천의 무슨 지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열두 지파는 열두 지파예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메징한 북이에요. 어떻게 그 당시에 야고보가 열두지파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회복해가지고 천년왕에 들어간 걸 알았을까? 몰랐죠. 그래서 영감으로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왜 사도 바울 서신 바로 다음에 히브리서가 다시 나오느냐. 히브리인들에게 왜 그 히브리서를 썼느냐. 왜 그랬겠어요. 히브리서, 야고보서는 히브리인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걸 알고 주님이 주신 거라고. 그렇죠? 그 우리가 지금 2000년 지나오니까 아, 이게 정말 성경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히브리인들한테 준 거고 이 열두지파한테 준 거예요. 왜? 히브리인들이 돌아와가지고 대할날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 첫째, 자기네들이 죽인 메시아가 그 진짜 메시아래. 그래서 그 메시아가 죽었다 부활한 걸 믿어야 되고, 둘째,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 믿음을 지켜야 돼. 저 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읽으면 믿음과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자, 이거를 모든 사람들 거의 다 여태까지는 그냥 교회 시대에다 적용시키는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읽냐 하면 그냥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행함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가리키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는 은혜 복음을 가리킬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행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밖에 답이 안 납니다. 네. 그냥 이건 교회 시대에다가 적용시킬 수 없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게는 믿음이 있으나 내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든 안 받든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자기는 믿었다 그러면서 보면은 꼬락상이 보니까 없단 말이야 행함이. 그런 상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이 특히 교회 나간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크리스찬이냐? 너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나는 행함이 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맥상에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나고 21절부터는 또 완전히 다른 그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받는 스토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교회 시대에 어떤 사람이 당신의 행함이 없으니까 당신 믿음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차원에서 넘는 거예요. 그걸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실은 맞아요. 어떤 사람들이 믿는다 하지만 전혀 행함이 없는 게 있죠. 우선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 전하고 달라져요. 달라진다고. 그러나 어떤 행함이냐 그것은 모르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 행함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과거에 죄를 졌던 것을 또 구원받은 사람이 또 육신에 져가지고 그 죄를 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판단하기가 힘든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네가 구원받다면 분명히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차원에서 이게 넘는 그 수준에서 넘는 것을 얘기하는. 이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한다. 즉 다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길 내게는 믿음이 있으나 내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난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그게 대수냐 이거지. 하나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 시대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호와 증인, 몰몬교, 안식일 교회, 이만희, 저만희 다 나온다고.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나 그게 잘한 게 아니야.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잘하는 것이라. 예? 비꼬는 거죠.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도 믿는다 이거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마귀들을 떤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특히 교회 시대, 은혜 복음 시대에 하나님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 많죠. 모슬렘 애들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죠. 걔네들은 이제 알라라고 그러지만 그것도 가시라고 걔네들한테 가.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 그러나 마귀들도 믿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구원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행함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 믿어? 잘한다. 마귀도 믿어. 니네들 믿는 게 니네만 믿는 게 아니야. 마귀도 믿어 하나님. 한마디로 니네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비꼬는 거야. 마귀들도 믿고 떤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네 믿음 가짜라 이거지. 20절에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기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것을 은혜 복음에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즉각적으로 받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믿음은 자기 믿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지. 행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게 구원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없어지지 않지. 예수님의 믿음이고. 결국에는 그 믿음이라는 게 교회 시대를 넘어서 지금 그 뒤에 예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구약의 예가 나온다고. 예? 아브라함이 나오죠. 구약의 예가 나오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미래 앞으로 대환란 때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그래서 대환란의 그 교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왜? 그 인내를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들은 저주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대환란에 들어가가지고는 또 한 번에 믿음은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인내를 가진 믿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시대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즉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렇죠? 그럼 안 지킬 때 어떻게 되냐? 그 사람 지옥 가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지. 그때 이런 교리들을 교회 시대에다 적용시킬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열심히 자기가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을 섬긴 사람이 있고 구원받고서 조금씩
뒤로 빠지다가 나중에는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별 차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나 그 한 번 구원받은 거는 없어지지가 않는 거지. 물론 자기가 괴롭겠지. 해피하진 않지. 그렇게 살면 구원받고. 괴롭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 안 나가고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적용을 시킬 수가 없다 이제 교회 시대에. 왜? 여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죠. 즉 결국에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죠. 결국에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 여기 문맥상에서. 자, 그러면 21절에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어떤 거를 여기에서 예를 들었냐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그 의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얘기하지만 아브라함과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왜? 21절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않아야 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즉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그러면 이 구절만 딱 가지고 성경을 가리키다 보면 이렇게 니네들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하면 행위 구원이 돼버린 거예요. 은혜 복음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유튜브 보면 목사들이 행함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고 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런 구절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럼 이런 걸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해석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여기에 그냥 읽으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에 행함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로마서 4장은 뭡니까? 그럼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 거기에는 뭐라 그러니?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뭐예요?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런다. Justify라는 단어가 아니고 여기서는 의로 여겨졌다 그래. Counted unto him for righteousness 이런다고. Justify 된 게 아니야 여기서.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창세기 15장으로 봐야 돼. 아까 거기서 말한 이삭을 바친 건 창세기 22장이야. 그러니까 15장과 22장 사이에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의롭게 됐다 이거지. 시간 간격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의롭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게 시간 간격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즉각적으로 의롭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의롭게 돼. Justify가 된다고. 그 차이점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긴 천만의 말씀이지. 창세기 15장에 보면 5절부터 보면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그 별을 봐라. 그 별처럼 네 자식들이 나올 거다. 이러니까 한심한 거지. 근데 이걸 믿었어. 생각해봐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야. 어? 나이가 엄청 먹었는데 나가더니 갑자기 데려 나가더니 야 저 별 봐라. 별을 봤더니 야 네 자식들이 저렇게 될 거야. 근데 그걸 믿었어.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뭐예요?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여기서 의로 여겼다는 말을 하지 justify 됐단 말 안 해. 의롭게 됐단 말을. 그렇죠? 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야고보서 2장에서는 창세기 22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보세요. 창세기 22장. 그러면 로마서 창세기 15장하고 22장 사이에 십몇 년이라는 세월이 있단 말이에요. 에? 아브라함은 의롭게 여겨졌지만 믿었을 때 별들을 보고 믿었을 때 자식들이 그렇게 많다고
예수 믿었어요? 아니지. 자식이 많다는 걸 믿었지. 그러니까 그걸 믿고 의롭게 여겨졌다고. 근데 십몇 년 뒤에 주님이 야, 그 애 낳은 거 그거 바쳐라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말을 했더니 그걸 또 지켜. 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멍청한 짓도 좀 했지만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 일들 후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더니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 경배드리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이런 차에 이제 하나님께서 스탑시키죠. 하여간에 여하튼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별들을 봤을 때 의롭게 됐고 이삭을 바칠라 그랬을 때 저스티파이가 됐던 거예요. 알았죠?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우리가 똑같다 그러면 그거는 반만 맞은 거예요. 똑같은 부분도 있지만 똑같지 않은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거는 똑같지만 저스티파이 된 거는 우리랑 똑같지 않아. 우리는 예수 믿었을 때 동시에 의롭게 여겨지고 그 다음에 저스티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은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보세요. 갈라디아 2장도 마찬가지고 다 로마서 3장에서 저스티파이 됐다는 예수 믿었을 때 로마서 3장 19절에 이제 율법이 말한 것은 무엇이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인지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라.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뭐예요? 가려 그렇죠? 저스티파이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믿었을 때 우리는 저스티파이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믿은 게 아니지. 별들을 보고 자식이 많다. 그만큼 안 된 거. 그때 믿었더니 의로 여겨졌고 그다음에 십몇 년 뒤에 그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이삭을 바치니까 저스티파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 믿음과 우리랑 비슷한 것 같지만 틀려요. 그걸 구별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 무조건 구약 때도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신약도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성경 모르는 사람이죠. 어떻게 구약이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말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랑 야고보서 보면 그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 믿음의 장을 여러분 쫙 보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쫙 나오죠. 근데 그 믿음하고 우리랑 사실 차이가 나는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줘서 그 가족을 구원했다. 방주 안 줬으면 어떡할 거야? 어떻게 돼? 저주받고 죽는 거야. 지옥 가는 거지. 여러분은 예수 믿었을 때 다 해결된. 방주를 짓든 안 짓든. 요새 방주 짓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 사람 구원 받으면 구원 받은 거야. 방주 졌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안 졌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우리는 방주랑 상관없어. 근데 똑같다는 거지.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바이블리버 빼놓고. 그만큼 성경에 무지화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친절하게 가르쳐주는데 우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한심하죠. 자, 야고보서 2장. 그래서 여러분 답이 나왔죠 이제. 아, 이게 시대별로 틀리구나. 구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어려울 거 없어.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계셨는가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야. 노아한테 그 당시에 성경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그냥 너는 방주 지었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것만 계시한 거 그것만 노아는 지키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 전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노아도 다 자기랑 똑같이 생각한다고. 아브라함도 자기랑 똑같이 생각해. 아니지, 아브라함 당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보여준 거. 그것만, 그 계시만 아브라함 따라가면 구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계시에 따라서 행하면 되는 거야. 그 계시가 뭐야? 에? 그 별을 봐라. 그걸 믿었더니 의로이 여기죠. 그 다음에 이삭을 바쳐라. 받았더니 justified 되고. 그럼 되는 거야. 아브라함은. 우리는 계시가 뭐야? 우리는 계시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짓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했대요. 얘네들은 그만 믿기만 해라. 행함 없이 믿어라. 또 행함 이씨 믿으려고 그러다 지옥 다 가는 거야 또. 아, 인간들은 하나님 말 절대 안 지켜.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가 뭐냐 우리한테. 우리한테 계시는 그거예요. 행함 없이 예수만 믿고 구원 받아라. 그랬더니 악착같이 또 행함을 가져왔다. 네, 목사들이 또 거짓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그러나 다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시 우리한테 뭘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계시는 십자가 사건만 믿고 구원 받아라. 이게 행함 없이 믿음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라.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붙이면 안 된다. 너한테는 방주 져라. 그러면 아멘 하고 방주 지면 되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 뭘 그 사람한테 계시했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이 다 있으니까 아우 노아도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다 꿰뚫고 구원 받았나 보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도 못했어 사람들 2000년 동안. 예? 닥터 라크만이 나와가지고 그걸 확실하게 다 보여줄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아는 거지 배워가지고. 뭐 요한 웨슬리가 알았어. 뭐 칼빈이 알았어. 그러니까 다 이상하게 가르쳤잖아. 자, 야고보서 2장 2장 22절.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의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그렇죠? 네. 구약 신약에서는 믿을 때 온전하게 돼. 그냥 구약 때 아브라함 때는 안 그랬다 이거야, 지금. 믿고 그다음에 행함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행함을 했기 때문에 운 좋게 된 거야 아브라함은. 네. 여러분은 예수 믿었을 때 운 좋게 되고 23절 그래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의 행함으로써 옳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걸 모르면요. 못해 이거. 교회 시대에 행함이 행함으로써 옳게 돼.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지금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거든 그런 구절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구약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고 교회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올 대환란의 열두 지파한테 주는 거라고. 그걸 분별을 못하면 이제 지옥 가는 거야. 이걸 지금 은혜 복음 시대 가리키면. 아셨죠? 봐요. 25절.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나. 그렇죠? 여기도 라합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 아니면 라합이 별을 보고 네 자식들이 저렇게 많게 된다 그걸 믿었을 때 의롭게 여겨졌어?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라합은 딱 한 거 하나야.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보냈더니 거기서 저스티파이가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계시한 거 그것만 따르면 되는 거야. 아브라함하고 또 틀려 라합은. 구원받는 방법이 라합한테는 정탐꾼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으니까 그 행함으로써 이렇게 시켜줬다. 이게 여러분들이 간단한 거예요. 성경은 그냥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계시를 뭘 했느냐? 라합한테 계시된 건 그거라고. 그럼 그거 했으면 되는 거야, 라합은. 아브라함한테 계시된 게 뭐냐? 그거 아브라함이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다 똑같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행함 없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된다고 지금 가리켜. 뭐 신학 박사 무슨 뭐.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신학 박사 10개 가지고 있으면 뭐해. 성경을 모르는데. 그래서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그런 게. 그래서 이걸 교회 시대에 그냥 믿음만으로 구원 받는데 사실 믿음으로 구원 받은 사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용시킬 수는 있지만 절대 이걸 가지고 교회 시대에다가 교리적으로 은혜 복음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과 하나는 행위 구원 가르치는 사람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 이 사람들은 구약이 뭔지 모르고 신약이 뭔지 모르고 대할란 구원 교리를 모르니까 거기서 끝나버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면 여기까지 하죠.